공복에 레몬 마시면 간 기능 그리고 몸 디톡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 제가 마시고 스스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레몬을 깨끗하게 씻어볼게요.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제 먼저 하는 게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레몬을 한 번에 3개 혹은 1개씩 과일 세정제로 착착 뿌려서 깨끗하게 겉껍질을 닦아주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레몬이 좋다는 얘기는 전부터 많이 들었는데요. 조금 살집이 있는 상태라 비만이에요. 그래서 간 기능 중 지방간이 있다고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뭐 따로 관리하는 건 없었는데 요즘 운동을 같이 하면서 레몬이 간 기능과 그리고 디톡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개씩 즙을 내서 그냥 마시던가 아니면 물에 타 먹으면 좋다고 해갖고 제가 열심히 줌바라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필라테스를 병행하면서 하루에 아침 공복에 레몬 하나 마시기 요거 하고 있어요.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좀 덜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. 이 레몬 즙을 매일 공복에 한 잔씩 먹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3주간 먹고 한 주를 꼭 쉬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뭐 3주간 막 먹고 한 주 쉬고 이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고 한번 레몬을 살 때 한 6개 정도를 사서 일주일 단위로 먹고 그 6개 다 먹고 나면 하루씩 자연스럽게 쉬게 되죠. 그러면 레몬이 떨어질 때쯤에 마트에 가서 다시 재구매를 하고 또 다시 6개를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번거로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아침에 하나 이렇게 즙 내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매일 아침마다 잘 실천할 수 있게 노력 중입니다. 줌바라는 유산소 운동 시작하고 한 3kg, 2, 3kg 이 정도를 뺀 상태에서 레몬을 먹기 시작을 했고 이 레몬도 좀 도움이 되는지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11월 말부터 정도 되는데요. 이제 2월 3개월 정도 됐는데 이번 주 돌입했을 때 약 6kg 정도 몸무게를 감량했어요. 조금 운동이 몸에 배면서부터 좀 더디게 한 1주 반에서 2주일 동안 똑같은 몸무게 주말에 좀 먹으면 다시 좀 올라왔다가 다시 그걸 빼는데 이렇게 한 주간을 그냥 보내면서 정체기였는데 레몬을 먹고 중간에 필라테스를 화목 하게 돼서 효과를 봤는지 같이 레몬 먹어준 게 도움이 돼서 3kg가 또 빠진 것 같아요. 체중 감량을 그냥 굶어서 아니면 운동 강도를 높여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5일은 세끼 식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이틀은 500칼로리에서 600칼로리 정도만 먹어주는 한 끼 식사를 지키고 있는 중인데요. 그게 제가 줌바를 저녁에도 가는 월수에는 한 끼 500칼로리 혹은 600칼로리 정도로 샐러드, 닭가슴살, 양배추, 양파, 뭐 호박, 그리고 계란 등을 이용해서 간단한 식사를 한 끼 점심에 먹는 걸로 하는 형태로 뭐 월요일, 수요일은 그렇게 먹고 화요일, 목요일, 금요일, 토일은 제가 아침은 원래 안 먹으세요. 점심 저녁을 두 끼 다 먹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. 메뉴는 뭐 정하지는 않고 있고요. 물론 탄수화물. 쌀은 좀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반 공기 정도로 줄여서 먹고 있습니다. 원샷.
하루 한 개씩. 2주간 먹고 한주 쉬고 꼭 띄워서 먹어야 됩니다. 간 건강해질 거예요. 운동 전에 공복에 마시니까 운동할 때도 되게 땀 많이 나고 좋더라고요.